베트남 통일궁에 왔습니다. 호치민에 있는 베트남 통일궁. 자, 베트남에 있는 통일궁은 박물관인데요. 자, 정문 입구 왼쪽에가 티켓팅 표를 끊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둘이 나와서 이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티켓 검사를 하고 있죠. 네, 1인당 4만동. 4만동. 네, 아침 8시에 오픈합니다. 아오자이를 입은 우리 언니들, 네, 왔네요. 대빠. 어메, 아오자이. 자. 여기서 티켓팅을 하고 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통일궁 앞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베트남 통일궁.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통일궁입니다. 박물관인데요. 다행히 여기는 사진을 찍게 하네요. 어떤 데는 사진을 못 찍는 박물관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호치민 통일궁은 사진을 찍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그 아오자이를 입은 언니들이 단체로 왔어요. 네. 이것이 베트남 통일궁 박물관입니다. 통일에 관한 뭐 역사적인 자료가 전시되어 있지 않을까요? 가이드 없이 혼자 오니까는 뭐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통일궁 앞에는 좋은 분수대가 있고요. 저기가 정문입니다. 정문은 나가는 데고요. 들어온 데는 저쪽 티켓팅 하고 바로 오른 왼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베트남 통일궁. 거기 보시면 옛날 궁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옛날 궁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여기는 무슨 회담을 했던 곳인 것 같아요. 통로이깍 이렇게 옛날의 과거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던 곳입니다. 회담 장소입니다. 베트남 통일궁 입구에 들어왔는데 오른쪽에는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여기 사진을 보면은 만찬을 한 곳입니다. 예, 정상들 회의를 하고서 바로 맞은편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만찬을 한 곳입니다. 아하, 1층이가 있습니다. 이게 1층이가. 자, 그럼 뒤쪽으로 가볼까요? 뒤쪽으로. 네, 뒤쪽의 모습입니다.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근데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정상들이 만찬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1층 왼쪽에가 있습니다. 베트남 통일궁 뒷 회랑을 걷고 있습니다.
네, 밖에는 완전 정원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예. 제일 안쪽에 있는 룸입니다. 2층, 통일궁 2층입니다. 집무실인가 봐요, 집무실. 2층으로 올라오는 길은 로비에서 왼쪽 식당 다이닝룸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통해서 2층을 오면 됩니다. 2층이 오니까는요 집무실이 있고 이런 간단한 회의하는 회의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룸이 두 군데가 있네요. 제일 안쪽 오른쪽에는 집무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 밑에 있는 기관들과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자, 2층을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통일궁 2층입니다. 여기는 꽤 넓은 회의룸이네요. 자, 베트남 통일궁 2층을 둘러보고 있는데, 여기는 그 옛날 오늘 고풍적인 분위기가 나는 회의실입니다요. 네, 지금도 잘 청소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청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2층 제일 뒤쪽에는 네, 뭔가요? 조그마한 소규모의 사무실들이 있으면서 정원이 있네요. 정원. 이렇게 정원이 있구만요. 그리고 여기 문화재, 옛날에 왔던 그 문화재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통일궁 2층에서 바라본 앞마당 정원입니다. 저기 결혼식 하는 웨딩드레스를 찍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단체로 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학생 같은데요. 네, 우리도 옛날에 보면 견학하는데 꼭 필수 코스죠. 이런 데는. 자, 저기는 이제 야외에는 탱크 두 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호치민에 있는 베트남 통일궁 앞에 오른쪽에 탱크가 두 대가 전시되어 있는데, 모양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 48개월보다 더 오래된 전차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갑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38, 47, 그 다음 K1, K2 이렇게 변했는데 38개월보다 더 오래된
전차 같아요. 예, 아주 오래된 전차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견학을 왔습니다. 서톰 고등학교. 네, 교복을 똑같이 입은 거에 한 학교에서 반별로 해서 견학을 왔는가 봐요. 여기가 통일궁 1층, 2층입니다. 베트남 통일궁 야외에는 네모난 사각형인데 주변에는 이런 전시물이 있고 또 공원처럼 꾸며졌습니다. 공원. 우거진 나무숲이 있으면서 이렇게 공원처럼 꾸며졌습니다. 둘레에는. 에. 그리고 안쪽에는 그 버스가 와 있는 것이 아마 단체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버스를 주차하고 있는가 봐요.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네. 숲이 완전히 우거지고 좋네요. 오래됐어, 아주 오래돼. 최소한 1800년도 조정도 됐지 않을까? 1900, 2000, 한 200년 정도 건물이 됐는데, 현재 건물은 재건축을 리모델링한 건물입니다.